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단비가 살짝 내리고 있네요. 텃밭에 심어놓은 주목나무가 비를 맞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영산홍, 자산홍, 철쭉꽃이 활짝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 피는 꽃들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연초르게 비가 내리니까 연초르게 실록의 계절로 바뀐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 짓똥나무와 희양목도 예쁘게 색상을 집에서 눈이 호강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들고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보통 내가 이 바오쌤 인원원에 한 바퀴 돌으면은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돌다 보면. 그래서 저는 산행을 여기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 시골집이고요. 장덕리이고요.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죠. 여기에 이제 봄에 피는 4월달, 5월달에 피는 꽃들이 다 피기 시작했어요. 튤립서부터 수소나서부터 은방울꽃서부터 철쭉, 영산홍, 자산홍 특히 많은 게 저희 집에 철쭉이랑 자산홍이랑 영산홍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심어놓은 지 한 이제 심어놓고 보통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25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35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이렇게나 멋진 시골집으로 바뀐답니다. 심어낼 때는 조그만한 거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조경을 꾸몄더니 지금은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 직접 하는 완전 조경 박사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쁘죠? 저는 여기를 힐링의 동산이로다가 이렇게 꾸며놓고 가끔씩 핸드폰 위로 영상 찍으면서 색상이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영상 찍으면서 힐링을 한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그리고 이제 꽃을 일찍 피는 꽃, 늦게 피는 꽃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거는 하얀 백철쭉은 멍어리멍어리 졌어요. 근데 은근히 백철쭉이 꽃피면 이쁘더라고요. 이게 다 백철쭉이에요. 근데 이제 요 영산홍서부터 철쭉, 분홍, 자산홍 꽃이 지고 나면은 요쪽에 지금 활짝 폈죠. 이 꽃이 지고 나면 이 백철쭉이 예쁘게 핀답니다. 이쪽 백철쭉은 다 멍어리 졌네요. 저쪽에 보이는 것도 백철쭉이고요. 예쁘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예뻐요. 여기는 이제 나무산이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게 원래 3단 작품이었었는데 1단, 2단 없애버리고 이렇게 훤하게 나무산이를 해놓고 밑에는 꽃밭으로다가 갖고 놨답니다. 여기가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은근히 예쁠 거예요. 이쪽도 꽃밭으로다가 바꿔놓고. 까미야! 우리 집 까미가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우리 까미 꼬리는요,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성문이 앞에 꽃잔디랑 꽃잔디꽃이 은근히 예쁘네요. 색상도 엄청나 예쁘고 그리고 매발톱꽃도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집에 이제 많은 게 매발톱도 많고 할미꽃도 많고 돌단풍도 많고 그런데 많은 것들이 성모님 나의 꽃밭이고요. 클라마티스 꽃도 이제 멍어리멍어리 졌기 때문에 하고 이쪽으로 위로다가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명자나무 분홍색이 꽃분홍색이 너무 예쁘죠. 벌써 5분 지났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 해당화도 씨앗 뿌려가지고 해놓은 거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이것도 아마 해당화가 예쁘게 필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집 바로 뜰인, 이게 뜰이에요, 뜰. 옛날 집으로 말하면은 마당. 뜰 마당에 육화나무서부터 해당화서부터 매발둡서부터 명자나무서부터 이쪽으로 쫙 심어놨는데 그것이 비가 오니까 색상이 훨씬 더 예쁘네요. 예쁘죠? 이쪽에 주목나무도 이렇게나 예쁘게 뜻답니다. 명자나무서부터 달래라 그래가지고 키위처럼 되는 건데요. 요즘 꽃이 예쁘게 폈고요. 달래순도 먹는다 그랬는데 집에 천지로 달래순이 있답니다. 이쪽으로 해서 쭉 예쁘게 꽃피고 이제 목단꽃이 제법 필라고 다 몽어리몽어리 지면서 자격도 한쪽에서는 몽어리몽어리 쳤습니다. 제가 텃밭으로 가볼까요? 자,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명자나무 보면서 새들이 막 이쪽에 찍찍찍찍하고 참새서부터 새란새는 다 바오세미 농원으로 놀러 온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살짝 오면은 이렇게 제가 물을 안 줘도 돼요. 이게 이제 항상 물 주고 그러는 건데 비가 오니까 엄청도 예쁘게 확실히 모종이나 화분이나 꽃나무들은 단비를 맞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더 튼실하고 매발톱 색상이 예쁜 꽃 폈네. 요게 다 씨앗으로다가 제가 뿌려서 가꾸는 거랍니다. 엄청도 예쁘게. 이쪽으로 갈까요? 이제 텃밭이라고. 여기는 이제 고기 구워 먹는 자리고요. 바베큐 하는 자리고. 할미꽃도 이렇게 화분이로다가 찍으니까 예쁘네요. 와, 예쁘죠? 이거 무편집이로다가 영상에 올리고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입니다. 할 겁니다. 이게 다 제가 가꾸는 할미꽃, 야생화꽃. 모종이에요. 판매하면은 아마 화분 하나에 1,000원씩은 받겠죠. 여기 꽃 예쁘게 폈다. 나의 놀이동산. 이 야생화 꽃을 잘 가꾸어 놓고, 근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게 야생화 꽃이요. 은근히 예뻐요. 이렇게 할미꽃. 이렇게 1년 되면 이렇게 꽃이 피고, 2년 되면 더 예쁜 촉대가 나와가지고 꽃 피고, 요것도 하늘을 반짝 바라보며 꽃이 피었네요. 예쁘죠? 은근히 예뻐요. 할미꽃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다 있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깨끗하고 새가 바오세미 농원에는 야생화 꽃이 신기 도전해가지고 성공을 했답니다. 내 자신이 성공했다 그래요. 이쪽에는 이제 텃밭 농사고요. 더덕은 내가 줄 떼어준다 그러고 미쳐 줄 떼어주기도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1m로 자랄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더덕을 줄 떼어줘야지 되는데 막 여기 줄 감고 막 더덕순이 막 올라가네요. 튤립꽃 예쁘다. 튤립꽃 예쁘죠. 바오세미 농원에는 튤립꽃도 예쁘답니다. 이게 이제 꽃잎이 떨어지면서 질려고 그러는 튤립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튤립. 예쁘죠? 지는 모습도 예뻐요. 튤립은. 이게 이제 햇빛이 있으면 쫙 벌어지는데 햇빛이 없을 때는 지금 이제 비가 살짝 내리고 있으니까 몽어리 맺혔습니다. 튤립은 축제장에 따로 안 가고 여기 집에서 우리 작분소나무 예쁘다. 집에서 실컷 꽃 구경을 하고 있답니다. 와, 예쁘죠? 그리고 이제 하얀 겹목단이에요, 이게. 겹목단. 모란꽃이라고도 그랬는데, 여기 이제 꽃 피려고, 이게 꽃 피면은요, 내 손바닥 만액에 펴요. 이게 이제 내 손바닥 만액에, 이게 이만해져요.
완전 크게 그다 지금 멍어리 멍어리. 이쪽에 참날이 날이 유럽 백합도 이렇게 꽃피려고 쫙 올라왔어요. 예쁘죠? 예쁨 그 자체랍니다. 어? 자객도 한박. 어? 새들이 막 날아다닌다. 어? 한박도 한박 자객 또 이렇게 꽃멍어리가 다 맺혔어요. 우리 집에 있는 자객은 은근히 예쁜 자객이에요. 내가 말하는 예쁜 자객을 자객 꽃 예쁜 색상. 어? 꽃이 이게 여기에 야생아 앵초예요. 앵초꽃 예쁘죠? 야생화 꽃은 은근히 하나하나 보면은 야생화 꽃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생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무스카리도 보여드릴게요. 무스카리 야생화도 은근히 예뻐요. 이게 저희 집에는 엄청 많은데요. 막 포기나눔도 하고 또 사람들도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쪽이 짱 무스카리예요. 목단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고. 예쁘다. 예쁜 그 자체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 수선화는 이제 지기 시작하고요. 수선화가 한쪽에서 지면은 또 한쪽에가 섭혀요. 튤립. 예쁜 튤립이에요. 예쁘죠? 예쁨. 예쁨. 이 언덕에는 이제 창죽나무가 쫙 있는데요. 창죽나무 순이 여기에도 나고 저기에도 나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창죽나무 뿌리를 잘라버려요. 이쪽에 텃밭에도 창죽나무가 순이 막 이쪽이래 갖고 다 요즘에 이게 캔 자궁 다 창죽나무 뿌리 캐서 버린 거랍니다. 가죽나물이라 그랬죠. 이 텃밭으로다가 뿌리가 뻗어가지고 이게 다 창죽나무인데요. 한 200년은 된 것 같아요. 10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디란이었었는데 디란에 있던 창죽나무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디란이 자체가 없어지고 이렇게 조경이로다가 가꾼 거기 때문에. 와, 여기는 이제 이쪽에 제가 비추는 곳은 데이지꽃동산이에요. 하얗게 5월달 되면 데이지꽃이 하얗게 쫙 언덕을 덮는다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꽃은 또 조금 늦게 피는 철쭉. 딴 거는 5월달에 꽃 피면 이거는 5월 말에 꽃 피는 우리 된장 항아리서부터 내가 장당구는 장독대.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아이리스 붓꽃이라 그래갖고 예쁘게 피는 붓꽃. 붓꽃 필 때 되면은 완전 힐링 동산이에요. 이쪽 위로 올라가 볼까요? 제가 너무 예뻐. 이쪽에는 제가 이제 칸나 꽃을 가을에 예쁘게 피는 칸나를 쫙 심어놨어요. 여기에 언덕에는 쫙 해면서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고사리 동산이고 고사리서부터 머위서부터 뭐 두릅서부터 쫙 나는 곳이고요. 여기 예쁘죠? 두릅 미처 못 단 것들도 많고 조팝나무, 잎팝나무 꽃도 많고 이쪽에도 해당화를 심어놨더니 해당화가 잘 자라고 있네요. 언덕에 해당아. 와, 메발트, 이게 명자나무. 예쁘죠? 비 오니까는 색상이 더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할미꽃 동산이고요. 반송나무가 쭉 있는 반송나무. 맨 처음에 심어놓을 때 한 100그루 정도 심어놨나? 이게 거의 한 30년 정도 되는 반송나무인데 쫙 있어요. 아, 보기보다 예쁘답니다. 여기가 이제 내가 운동하는 코스로다가 언덕이에요. 할미꽃 언덕. 쫙 할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아, 할미꽃 축제를 한다고 그랜 지가 몇 년이 되는데 그냥 와서 할미꽃 구경하세요. 고기도 고먹고 그러세요. 은근히 예뻐요. 시골에 요렇게 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힐링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뭐 꽃여행 안 가고
어디 꽃불 안 가고 저는 시골집에서 이렇게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야,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산단 작품인데요. 은근히 예쁘죠? 꽃 다 피니까. 예쁘죠? 여기는 이제 자산홍. 자산홍서부터 분홍색으로 다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작품이에요. 작품. 할미꽃 예쁘다. 여기를 쫙. 벌써 15분이죠. 제가 오늘 딱 15분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할미꽃 이렇게 꽃 예쁘게 폈다고 영상 찍으면서 오늘도 무편집으로 영상은 올렸습니다. 하루하루 영농일지고요. 텃밭 농사고요. 바오세미 농은 일합니다. 여기에 매화꽃부터 예쁘게 보이죠. 인동초서부터 이제 능소와 와 가죽나무, 창죽나무는 옆에도 이쪽에도 싹이 났고 다 뜯어도 뜯어도 또 생긴답니다. 여기는 이제 둘레길 나의 운동하는 코스예요. 이쪽에 나무, 예, 꽃나물들도 쫙 심어놓고 단풍 구경은 여기서 단풍나무인데요. 색상이 예쁘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 작품 단풍나무고요. 쫙 헤매는 여기는 이제 둘레길 나의 운동하는 코스. 은행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엄청도 꽃나무들도 많이 심었어요. 더덕도 이쪽으로 쫙 심어놓고 이거는 보리수고요. 이쪽에는 이제 나리꽃 예쁘게 피는, 그리고 머위서부터 참나무에서부터 이쪽으로 쫙 심어놨어요. 더덕 도라지 이것 이런 것도 여기 쫙 심어놓고 예쁘죠. 제가 운동하는 코스 너무 좋지 않나요? 예쁘다. 보리수, 보리수 꽃이에요. 요 언덕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의아리꽃서부터 여기에 쫙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반송나무고요. 반송나무가 쫙 소나무의 솔. 어디서 이렇게 솔향기가 나나 그랬더니 반송나무에서 또 솔향기가 나네요. 이쪽에 이제 꽃피기 시작했죠. 이게 다 붉게 문들려. 근데 꽃은 순식간에 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한 열흘 정도 뒤에면은 이게 활짝 다 펴요. 작품 이루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싹 핀답니다. 이쪽으로 가 볼까요? 여기가 이제 지파로 동산 위인데요. 여기가 우리 집, 우리 집 지붕 보인다. 쫙 해고, 아버님 삼사 앞에 할미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펴있네요. 아버님 산소인데 이렇게 예쁘게 할미꽃이 산소 앞에 피어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시루다가 변신 중이고, 그리고 제비꽃이 엄청도 또 많으네요. 이쪽에 꽃 피면서 여기는 이제 파란 거는 다 금계국인데요. 이제 주이루다가 산소주의의 금계국이 노랗게, 원래 꽃을 좋아하시니까 꽃이루다가 장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18분 영상 찍으면서 마무리는 철주. 바오세미 농원 한 바퀴 돌려면은 15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18분이지. 영상 끄겠습니다. 2023년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좋죠? 꽃 예쁘게 피었다고 보고하면서 바오세미 농원 영농일지 텃밭 농사 정원 꾸미기 끝. 영상 끝. 감사합니다. 무편집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